누나가 너 밤새 기다렸어. 너 왜 전화도 안 받고 그러냐? 누룽지 좀 끓여줘, 작은 엄마. 알았어. 참, 아버지도 금방 들어오신단다. 같이 식사해라. 아빠가? 어. 왜 남의 가방 뒤져? 너 학교 잘렸지? 잘 논다. FA. FA가 출석 미달 맞지? 아주 도배를 했구나, 어? 이러고도 안 잘린다면 그게 이상하지. 왜 뒤지냐고? 토익 650? 야, 유학 4년 차가 토익 650? 신문에 날 일이다, 어? 나가. 한국 애들만 우글거리는 학교. 개나 소나 돈만 있으면 다 들어가는 학교. 출석만 잘못 졸업인데 그것도 못해, 이 등신아! 뭐? 등신? 아유, 일로 주시라니까요. 아, 됐어. 아이고, 무거운 거래 직접 드시고 있어. 일로 주세요. 그거 됐다는데 그러네. 뭐가 어째? 더나 잘하시라고. 못 들었어? 이게 그래도 잘했다고.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, 어? 큰아버님, 안녕하세요. 어, 수아 잘 있었니? 근데 성주 왜 저러냐? 아이고, 오셨어요. 아이고, 무거운데. 아니, 됐어요. 근데 성주 왜 저럽니까? 아, 저기 혁주가 왔는데요. 학교에서 퇴학을 맞았대요. 아니, 또? 아, 당장 도둑하니, 나쁜 놈아. 계속 졸업하고 와! 네가 뭔데 가나 말아야! 아빠! 아빠! 이 자식 쫓겨났대요, 또! 그렇게 어려우면 교수님 사람 만나면 되겠네. 넌 알지? 성준 무슨 일이냐? 혹시 네 언니 만난다는 그 청년하고 상관이 있는 일이냐? 뭐 네 언니 말로는 그 사람이 정식으로 교수가 됐다던데. 사실이야? 아니요, 안 됐어요. 그 친구 학교에서 평판은 어때? 넌 네 언니 장래가 달린 일이야. 모른 척하지 말고 제대로 말해봐. 전 잘 모르겠어요. 모른다. 솔직히 언니하고 어울리는 타입은 아니에요. 너 혹시 그 사람 집안 형편에 대해서 뭐 들은 거 없어? 아버지 되시는 분이 공사장에 다니신다고 얘긴 들었는데요. 그래? 너 그 사람하고 연락되지? 내가 좀 보잔다 그래. 오늘요? 그래. 아, 그 승준은 모르는 일이다. 어? 승주 아버님? 네. 거시 기억이라는 게